오늘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은 보합으로 시장 출발 전망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성장주에 부진이 있었는데 뉴욕 시장에서 나스닥에 좀 불안한 느낌이 나왔고요. 네. 기관 쪽에 네. 아직 좀 나와야 될 물량들도 있어서 수급 싸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보합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은 이제 수급 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뭐 개인 같은 경우에서는 12월 연이어서 매도에서 이제는 이제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섰습니다. 1월 들어 실제로는 12월 29일 작년 말부터 해서 4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들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제 현금 확보라든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좀 대기했던 자금들이 조금씩 유입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부터 4거래 연속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이 부분에서는 뭐 반대의 포지션이죠. 예,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좀 거센 좀 매도세가 좀 시장의 지수를 좀 억누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소 조금 이제 보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뭐 이런 지수 부담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도 저희가 종목별로 어떻게 공략을 해보아야 될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네. 전략 세워볼까요? 네, 앞서 말씀하신 대로 CES 2022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쪽에서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CES 2022가 이제 개최되고 실제로 조금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관련 테마 관련 종목들은 다소 좀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전기전자 쪽, 로봇, 자율주행, 메타버스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기대감에 올랐다가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하지만 저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OLED 관련주는 계속해서 12월 내내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요.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OLED 관련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요. 관련해서 이제 소재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.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이제 12월부터 해서 구간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2차 전지 셀업제뿐 아니고 소재들 대장주인 뭐 에코프로비엠, LNF 관련된 종목들도요. 계속해서 지금 저가를 형성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저점을 더 찍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1월에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또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수급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. 1월 말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한 섹터 내에서의 수급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몰리게 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소재주단에서의 사실 좀 수급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관련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뭐 CES2022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는 변동폭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좀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될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뭐 테슬라, 루시드 등이 사실 뭐 지금 최근에는 계속 매일같이 이제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이제 관련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주들도 있고요. 그리고 장비 부품 관련주들은 지금은 조금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